오늘은 와플 만드는 걸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오늘 만드는 건 비건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좋아할 수 있도록 뭐 치즈나 베이컨, 뭐 우유, 버터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요. 아, 치즈는 좀 많이 들어가요. 베이컨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베이컨 치즈 와플이고요. 아, 정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이거 만드는 거를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이제 와플은 기존에는 이제 좀 스윗한 거, 달콤한 것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보리 와플. 그래서 조금 치즈 맛도 많이 나고 짭짤한 맛이 나는 와플이에요. 저처럼 이제 비건이신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제가 따로 비건 와플은 좀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 있으신 분들, 그리고 가끔 이제 별식으로 한 번씩 만들어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레스토랑에 갔는데 이 베이컨 와플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 봐야겠다 싶어서 집에 와서 이제 레시피를 연구하고 연구해서 창조해낸 결과물이에요. 우선 오늘 들어갈 재료를 좀 대충 볼게요. 체다치즈 필요하고요. 그리고 베이컨, 그리고 설탕 조금 들어갈 거고요. 베이킹 파우더와 버터, 계란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밀가루, 그리고 지금 영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유도 조금 들어가요. 우선 버터를 2큰술 정도 중불에 녹여서 따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볼에 우유 4분의 3컵 담아주세요. 계란도 하나 넣어주시고요. 밀가루는 1컵. 다용도 밀가루예요. 그냥 보통 중력 밀가루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는 한 작은술 넣어주세요. 설탕은 한 큰술 넣어주시는데요. 이제 원단같이 조금 좋은 설탕 사용하시면 좋고요. 다 넣고 섞어주시다가 아까 우리 준비해뒀던 버터 2큰술 녹인 거 있잖아요. 그거 함께 넣고 다시 섞어주세요. 치즈는 이제 체다치즈 사용하시면 되는데 체다치즈 없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에멘탈 사용하시면 돼요. 뭐 에멘탈이나 체다나 다 맛있어요. 90g 정도. 베이컨은 뭐 백베이컨이나 스트리키 베이컨이나 다 상관없어요. 바삭하게 구워주시고요. 베이컨은 10줄에서 한 12줄 정도 구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와플에도 올릴 거고, 그리고 와플 도우 안에도 조금 잘라 넣을 거기 때문에 좀 베이컨이 많이 필요하네요, 오늘. 구운 베이컨 중에서 한 두세 줄 정도는 도우 안에 함께 넣어서 와플로 구우려고 해요. 너무 바쁘실 때는 굽지 않은 생 베이컨을 이 도우 안에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도우를 와플 기계에 넣고 와플 만드는 동안 나머지 베이컨들을 옆에서 구워서 함께 내면 좀 시간을 단축해서 요리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먼저 이렇게 도우를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 한두 시간은 저장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예열을 잘 해서 와플을 구워 볼게요. 한 국자씩 떠서 골고루 잘 익도록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익혀 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와플팬을 사용했지만 와플팬 없으신 분들은 그냥 팬케이크 굽듯 프라이팬에 구워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맛있어요. 잘 구운 와플을 접시에 올리고요. 아까 노릇노릇하게 구운 베이컨을 위에 올려서 잘 장식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달콤한 맛을 좀 첨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메이플 시럽을 넣어도 괜찮아요. 사실 베이컨하고 메이플 시럽이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타르타르 소스 같은 거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아이들이 정말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 밥해주고 배고픈 비건 엄마는 주섬주섬 먹을 거를 챙겨봅니다.
감자만두. 오늘의 엄마 밥은 감자만두랑 찐 옥수수. 안 보여. 맛있겠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냠냠. 맛있다. 그냥 레시피로 만드셔도 되지만 저처럼 이제 빵을 만들어서 그 발효종 스타터가 남는 스타터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이때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한 컵 정도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밀가루랑 그 우유의 양을 조금 줄이면 돼요. 이것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드시면 되는데 뭐 발효종 없다고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맛은 거의 비슷한데 발효종을 쓰시면 조금 더 신맛이 나면서 좀 맛이 좀 고급스러워지죠. 발효종을 한 컵 넣으셨으면 이번에는 밀가루를 반 컵만. 기존 용량은 한 컵이죠. 근데 이거는 반 컵만 사용하시면 돼요. 컵. 그리고 이제 베이킹 파우더. 똑같아요. 베이킹 파우더 요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냥 다 넣을게요. 딱 떨어지네. 이하나 배고파? 네. 얼른 해줄게. 봐봐. 사실 베이킹 파우더는 안 쓰셔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맛에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데 조금 더 부풀어 오르는 거지 뭐 굳이 안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우유도 발효종을 넣었으면 한 3분의 1컵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1컵 정도 넣으시고 아까 버터 녹인 것도 넣으시고 네, 설탕 한 스푼.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우유 양과 그 밀가루 양이 조금 줄은 거죠. 계란 하나. 자, 이제 섞어 주시면 돼요. 섞어서 아까처럼 그 베이컨도 넣고 치즈도 넣고 해서 도우 만들어서 구워 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도우가 너무 되직하면 우유 조금씩 더 섞어서 너무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맛있게 해 드세요.